오늘은 런치패드 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런치패드 프로를 사시면 박스 안에 이런 런치패드 프로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런 미디 인아웃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이 있고요. USB 케이블이 있고요. 전원 연결할 수 있는 아댑터. 그리고 아답터에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답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답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220 쓰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되겠죠. 연결하는 방법은 넣어주시고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뺄 때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전원은 이쪽 보시면 이쪽 전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전원을 넣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USB 파워가 작동되기 때문에 전원선은 지금까지 연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미디 단자 같은 경우는 신디사이저 같은 데서 연결을 해서 그 서로 미디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연주자가 아닌 이상은 활용도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런치패드 외관은 뒤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은 손잡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로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홈이 나 있어요. 런치패드를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자, 런치패드 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런치패드 미니가 있고 MK2, 마크2, 그리고 런치패드 프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프로를 산 이유는 일단 이 버튼이 애프터 터치가 되는 감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압력에 의해서 소리가 변화되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버튼들은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눌러진다기보다 살짝 버튼, 이쪽은 버튼식이고요. 이쪽은 버튼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빠른 연주를 한다거나 할때 오히려 이런 런치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연타하는 과정이 더 디테일하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오버뷰만 할 거라서 대략 이렇다 정도만 할 거고요. 나머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잘라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런치패드를 보시면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왼쪽 윗부분에 보면 셋업 버튼이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버튼 8개, 아래도 버튼 8개, 양 사이드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버튼은 뭐 미니 MK2 포함해서 다 64개의 버튼이 있고요. 유저 버튼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버튼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4 플러스 83 24에서 88 이렇게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88 건반, 일반 피아노와 같은 개수의 버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88 건반처럼 피아노처럼 연주도 할수 있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연주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마스터 키보드 88 건반이랑 똑같은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8개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맨 위에 버튼부터 한번 볼게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노트 모드에서는 세션부터 볼까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쪽은 에이블톤 라이브의 영상에 나와 있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빨간색 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눌러보시면 총두 개의 버튼 그 색깔 두 개가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쪽에 하나의 음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오디오 트랙을 9개를 만들어서 이 음악을 이쪽 아홉 번째로 옮기게 되면 세션 버튼을 눌렀을 때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페이지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트 모드에서는 스케일이 바뀝니다. 한 옥타브씩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키가 조음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2개 키니까 12개의 조음김,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12개의 조음김이 되겠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없고요. 좌우로만 되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 에이블톤에서 보시면, 위에 검정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에 따라서 조절이 간,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또 다른 뭐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또 오른쪽, 왼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저 버튼에서는 자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네. 버튼 4개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세션 모드, 노트 모드, 디바이스 모드, 유저 모드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버튼은 행입니다. 좌. 왼쪽에 모든 8개를 동시에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음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음악이 두 개가 있으면 한번 옮겨볼게요. 소리는 아마 지저분해질 겁니다. 옮기면 이쪽으로 올라갔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트랙감이랑 색깔이 중복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잘안쓸 수도 때도 있어요. 네, 트랙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행에 있는 모든 뭐 음악이 될 수가 있고 샘플이 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플레이를 하고 또끌 수도 있습니다. 스탑.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유저 모드에서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일 받아보시면 체인 셀렉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버튼 아니라도 다른 버튼들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 버튼은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쪽 1번 행 이쪽을 한 번에 다 플레이를 다 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었을 때 여기 1절, 2절, 그리고 뭐 다시 뭐 3절 있다고 치면 1절, 2절, 3절 이렇게 왔다 갔다 A, B, C, C-1, D, E 파트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A에서 E로 갔다가 다시 C로 갔다가 C-1으로 갔다가 뭐 D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라이브에서 사용하기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은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Shift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레코딩 런치패드로 레코딩을 했을 때 언두 리두가 있어요. 언두는 어떤 레코딩을 했을 때 잘못된 거를 지우고 싶다. 그럼 언두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지웠던 거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시프트 누르고, 네, 누르시면 리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프트 언두 리두. 네, 그 이쪽은 레코드 퀀타이즈, 녹음된 것들을 퀀타이즈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는 또 노트 누르시면 노트 모드가 나와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 가셔서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예,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처음에 안 돼서 뭐제 것만 좀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프트 모드 알아봤고요. 이쪽 클릭은 메트로놈 모드예요. 에이블톤 보시면 이쪽에 박자 나와 있고요. 템포 120, 4분의 4. 그다음에 이쪽에 동그라미 두개 보이시죠? 이게 이제 메트로놈인데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레코딩 된 소리, 레코딩에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모니터링, 내가 들었을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드럼 연주자들이 메트로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걸 해서 듀플리케이트. 네. 누르고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밑에 똑같은 파일 두개 들어볼게요. 네, 같은 음악이 됐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울 때 누르고 지우면 여기 있는 각 셀에 있는 것들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퀀타이즈 같은 경우는 미디 찍었을 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120 템포에 4분의 4 박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카운트인 한 박자 되어 있습니다. 예비바 한 박. 자, 레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랙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트랙암 1번, 이쪽 열, 1열을 레코딩을 할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해볼게요. 자, 레코딩이 끝났습니다. 클릭은 끄고요. 퀀타이즈를 누르면 이렇게 퀀타이즈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을 누르면 두 개가 생기고요. 또 누르면 이렇게 네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기능입니다. 이쪽은 레코딩을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세션에서, 네, 대충 이렇게 왼쪽 버튼 알아봤고요. 밑에 있는 레코드 암 같은 경우는 총 7개 지금 트랙이 있어요. 매시브부터 7 오디오까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만들면 8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트랙이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돼서 레코드 암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보이시죠? 에이블톤에서 트랙 암을 끄면 이렇게 없어지죠.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는 지금 대기 상태라는 뜻이에요. 밑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암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셔도 되고요. 꺼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트랙 셀렉트는 이렇게 트랙, 이번 이 트랙을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뮤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솔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플레이 했을 때 한쪽만, 원하는 쪽만
플레이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볼륨 기능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죠?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펜 같은 경우는 좌우로 바뀌는데 지금 제가 스피커 한쪽밖에 안 켜놔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그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반대쪽 스피커는 꺼져 있어 소리가 안 나죠. 나중에 이거 셋업 모드에서 다시 알려드릴 텐데 펜이나 볼륨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에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벨로시티에 따라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벨로시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샌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리버브, 이쪽은 딜레이. 네,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리버브, 딜레이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리턴 모드 더 추가도 될 수 있습니다. 만들면 이쪽에 우클릭을 하시면 아이고 네, 인서트 리턴 트랙을 만드시면 이쪽에 불이 하나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리버브니까요.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 리버브가 먹고요. 딜레이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클릭 같은 경우는 음악을 플레이했을 때 여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빈 칸 눌러주셔도 똑같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런 레코딩 암이나 트랙 슬러트나 이런 것들은 두 번 누르면 큐가 없어지는데요. 이걸 두 번씩 뭐 펜을 예를 들어서 볼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누르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두 번 톤이 가기 때문에 볼륨을 길게 누르면 네. 그래서 길게 누르면 뗐을 때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짧게 누르면 나오고요. 길게 누르면 손 뗄 때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버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셋업 모드 그리고 세션 노트 디바이스 유저 모드는 한 번에 묶어서 제가 영상 한 번 더 올려 드릴 거고요. 뭐 셋업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노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노트 모드 이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제가 런치패드 프로를 산 이유 애프터 터치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게 활성화 비활성화 된 부분인데요. 보통은 한번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노트 모드 제가 설명을 좀 덜 했는데 노트 모드는 기타 크로매틱이랑 똑같아요. 네, 크로매틱 연습하신 분들은 되게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프터터치는 이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또 바꾸시면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애프터터치는 각 악기마다 가상 악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어떤 식으로든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셋업 할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런치패드 전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